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호입니다. 진호플러스 봄하트님이 별풍선 111개 선물했습니다. 봄님 111개 고맙습니다. 출발. Can we roll it? Can we hold it? Can we drink it? Chop it up and smoke it? Can we peel it? Can we pop it? Cause we don't like feeling these emotions. Can we try to fight it? 안녕하세요. Can we please be kind of just rewind it? This is real life. These are real times. And we always wanted to escape.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 알던 동생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노래를 잘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너 어디냐? 일본이래. 어? 나 일본인데? 너 일본 어디냐? 신주쿠래. 에? 나 신주쿠인데? 그래서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밥이라도 좀 먹이고 그렇게 또 할 생각이고요. 뭐도 닭강정 드시나요? 아 너무 맛있는데 모르겠네. 자, 이제 미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오늘 또 저 때문에 월차 냈거든요? 미니 저 때문에 휴가 냈는데 또 좋은 총 만들어야지. 오, 오빠! 도전해드리네. 예전에 저 여러분 그 한국에서 방송했을 때 알던 동생인데 몇 번 만났었거든. 엄청 작고 귀여운 친구야. 여자야? 여자. 그래서 이 친구 밥 사줄게요 제가. 이분 나랑 패션 완전 똑같아. 가죽 자켓에 청바지에 검정색 신발. 왔어?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또 미니와 네 일단 쪽으로 가자. 이거 아는 동생이 올 거야. 여자애 한국에. 너 아는 동생 한 명 생기면 좋잖아. 한국에 살고 싶은 아니야? 맞아. 여행 왔대 혼자. 미니가 가이드 해주면 되겠네. 그러네. 진짜 저 마스크 속에 얼마나 음흉한 웃음이 숨어 있을까래. 근데 진짜 나는 얘 볼 때마다 약간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 위치 표시하는 거 있죠. 약간 그것도 있고 숟가락 그 수저 부분 딱 잘라가지고 동그란 부분 있죠. 약간 이 부분도 조금 있어. 그냥 머리를 너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띄우지. 근데 이거 점점 쓴 거야. 이게 쓴 거라고? 아 쓰기는 했네. 앞에가 좀 너무 안 떠서 그런 거지. 너도 머리가 좀 많이 얇고 그러네. 유호는 누난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형 토마스 기차 캐릭터 같아. 토마스 기찻길 같다고요? 자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랑 오늘 어떻게 할지 좀 해봐. 파마요? 제가 파마를 해도 고데기로 커요 계속. 머리를 좀 더 길어서 해야 돼. 정전기 보고 하려면. 아, 내가 여기 짧아서 그런 거 같아. 여기 머리 좀 길어야 돼. 위에 머리가. 인사해줘.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가봐. 가서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일본어 카다 데스. 3人とも 今何されてるんですか? お店待ってるんです。 안녕하세요. 왜 잘했어? 이게 어렵다. 여기를 보기가 어려워. 아 처음이니까 어렵지. 어때요 여러분? 약간 저는 이제 방송 8년 했잖아요. 많이 자연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직업이고 하니까. 근데 어때요? 이렇게 미니 이렇게 하니까 좀 초짜 느낌 나서 재밌죠? 잘했어요? 미나. 아니야. 아 해봐 오늘 한번. 그냥 너도 이거 경험 한번 해보고 이제 내일 BJ 미니 첫 방송 뭐 일본 신인 남캠 1일차 해가지고 너 할 거 아니야. 저는 내년에 진혜 형이 혹시 다시 오면 저번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자. 너무 미인이셔서. 아, 죄송해. 내가 말했지. 네, 딱 빠져.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거 이겨내면은 우리는 강해져. 오늘 좋은 총 많이 만들어보자, 알았지? 아, 근데 딱 봐도.
말 걸기.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흔들리지 않게 딱 힘 좀 주고 저 최대한 안 흔들리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알았지? 자 들어봐.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아 진짜요? 와 엄청 훈남들이시죠? 사진 한 번만 찍어. 아 네네네. 오 너무 잘생긴 친구들이. 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아 30살이시고? 저도 친구. 아 친구예요? 짱식끼리 이렇게 왔네.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아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있으세요? 오늘 와가지고. 오늘 와서 며칠? 3일 정도? 아이고 좋은 여행 되세요. 신호쿠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별잔이나 루나. 예. 별자리? 별잔. 별자리 말고 별잔. 루나. 예. 이런 데로 가시면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멋있네. 누구예요, 이 사람들? 아, 스미마셍.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아, 너? 혹시 어떤 그룹인지? 아, 스트레이키즈였어? 아. 아, 아, 아 유튜버네. 예전에 뭐, 번호가 아니야. 뭔지 고만. 아니, 야바야. 놀라지 마시라고. 아, 니꼬리 시나리오. 놀라지 말아달라, 고다사이. 아.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고, 혹시? 아, 쇼핑하고 있어? 쇼핑. 그래서 오늘 뭐 혹시 산 거 있는지? 신발 산 거 같은데? 아닌가? 쇼핑도 와? 쇼핑은 그냥 보기만 하고 뭐 아. 좋은 게 없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이거 혹시 같이 화면에 나, 화면에 나올 수 있는지. 아, 같이. 시청자 간발해! 미타이. 이끄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정말 스미마셍. 나한 살이 됐을까? 19 18 19 18 아 19 18이구나. 하여튼 뭐 잠깐이었지만 너무 반가웠고 그래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고. 아리가토 제이마스. 아리가토 제이마스. 안녕. 안녕. 가와이 데스. 아 남아요. 오케이. 넥스트 리그 하이프 인스타 스토리 올린다고? 아 그 나고야에서 엘라이폰이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를 가신대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누구 좋아하는지. 나는 니키. 아, 나는 니키도 좋고 선우 희승. 희승도 있고 정원. 정원도 있고 나 좋아. 엘라이폰 정원이 제일 좋다. 아 정원? 정원! 목걸이 한번 사주실 거라 정원 됐지. 아 우리도 처음부터 정원이었다. 아 처음부터 정원. 그래서 유튜브 나머지 분들은 죄송합니다. 못 외웠어요. 진우 데스. 진우. 수고했어요. 내일이나 모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친구들 항상 행복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라고. 아 이승호 지하생님 지하생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봐. 누군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고. 아무튼 아리가토 가자이마스. 안녕. 안녕. 왜요 여러분 진짜 좋은 말이야. 이게 다 맞는 말이야. 안녕. 이게 다 맞는 말이라니까?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니까? 하여튼 좀 매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봐. 이제 우리가 미니가 여러분 한국 여자한테 이제 어떻게 좀 또 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데? 진짜 한 4년 됐나? 근데 얘가 한 번씩 막 연락이 왔었어 나한테. 막 잘 지내냐고. 착한 애야 엄청. 엄청 착해. 너가 하여튼 좀 잘 도와줘. 연락처 이따가 주고받는 시간 줄게. 왜 네, 좋은 추억 같이 만들면 되잖아. 난 바쁘니까. 오랜만에 만나네. 빨간색 가디건이 어딨어? 너 빨간색 가디건이라며. 살아있었어요. 아 말을 왜 안 해줬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 미니라고 해. 현지 매니저.
아, 전 네. 수민이에요. 아, 네. 너... 저는 민이에요. 민? 수민? 너 수민이야? 와. 아니, 알아. 장난이야. 방송 중이야. 안녕 여러분. 저 친한 동생입니다. 네. 야, 우리 몇 년 만에 만나냐? 5년 전? 진짜 5년 됐어, 여러분. 4년, 5년. 너 지금 몇 살이냐? 6이야? 너 많이 먹었다, 너도. 아, 나랑 10살 차이 났구나. 수민이에요, 여러분. 그때 수민이? 수고링. 맞아, 맞아. 수고링. 기억나시는 분 있나, 여러분, 혹시? 이 친구가 내 방송 나와가지고 수고링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 노래 잘해. 네, 그 너, 노래방 가서. 너. 강남역. 맞아, 강남역. 수고링. 그 친구야. 아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네. 잠깐만. 일단은, 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너 지금 배고프지? 그렇지 않은데, 배고플게요. 귀여워. 자, 그래서 오늘 뭐 먹고 싶어, 너? 여기 해산물류. 아니, 야, 오빠가 말하지. 죄송합니다. 머리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안경도 가보고 싶었어. 너도 오빠가 얘기하는. 맞다, 기억. 해산물류를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해도 좋고요. 해산물 여기. 괜찮은 데 있어? 내가 가봤던 데. 아, 있어? 오, 야, 경험 많은 남자 어때, 이렇게? 네. 나 가봤던 데 있어. 거기로 가자. 영혼 없어. 방해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지. 너 되게 귀엽게 하고 왔다는데, 봐봐. 얘 봐봐. 귀엽게 하고 왔어. 너 키 몇이냐? 62야? 회 먹고 싶어? 회. 괜찮아. 아, 감사합니다. 그쪽도 귀여워요. 근데 얘가 되게 귀여워. 말투도 좀 약간 짱구 같고. 오, 예쁜 눈났다. 야, 너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봐. 오, 예쁜 눈났다. 너 또 할 수 있는 거 있어? 롤 성대모사. 아, 롤 성대모사 한번 해봐. 피지 아세요? 아, 피지 알지. 선택할 때. 몰라, 해봐. 내가 혼내줄게. 오, 잘한다. 나르. 쇼기. 아, 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은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저 계속 노래하고 있고요. 노래하고 있어?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그냥 혼자서 그냥 버스킹 한다든지 뭐 연습생을 조금 했다든지 그게 다였는데 이제는 혼자 작업실을 들어가서 이제 레코딩, 믹싱하고 하고? 녹음도 하고 제 채널 만들어서 너 이제 채널 있어? 네, 유튜브 채널 있어? 500명도 아, 500명이 어디야? 시작이 반이야. 어제 500명 찍었어요. 아, 어제 500명 찍었어? 줘봐, 너 거 유튜브. 그런데 이거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은 그래도 조금 내가 한 70명 못 해줄게. 아. 되게 작고 오래된 채널이지만 블루베리 아니고 메리. 블루메리 뮤직 503명. 노래 부르는 게 가장 행복해서 만들었어요. 아이, 귀엽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독이랑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옷을 섹시하게 입고 부르는 건 어때? 아, 제가 그거는 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작곡작사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도 레슨 배우려고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 네. 아, 그래? 600 돌파했다는데? 에이. 몇 명이야, 봐봐. 655명이네? 여러분,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우리 또. 감사합니다. 저 진짜 100명 만드는데 반년 걸리거든요. 대박. 여기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귀여워. 대박! 저 말해도 돼요? 뭐 말해도 돼? 제가 최근에 그 약간 점 아닌 점? 그럼 비스무리한 거 했거든요? 믿진 않은데 귀인을 만난다고 했어요. 아, 그게 나라고? 내가 그거는 아닌데? 진짜 귀인을 만난다 했어요. 아, 귀인을 만난다 그랬어? 제가 하는 거 있어. 왜냐면 봐봐, 현지에 살잖아. 얘가 엄청 잘 알아. 그리고 해외 쪽으로 잘 될 거라 했어요. 해외 운이 있다 했어요. 그거 봐봐, 그러니까 그래서 민이가 가이드도 엄청
잘해주거든. 아 여기야? 그래서 너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거 맛있게 알았지? 아 먼저 고르세요. 나 먼저 고르세요? 아 오빠 먼저 골라야 돼. 나 먼저 골라. 이거 조금 장식하자. 안녕. 너 똑같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수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때? 너무 귀엽지? 미니, 미니 너도 이제 마스크 좀 벗어. 이거 못 봤지? 아, 못 봤었구나. 죄송해요. 제가 예쁘지도 않아서. 더불어 살자. 이미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리. 통대 고마워. 봐봐, 이제. 아, 1000명 됐네. 다시. 아이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1000명? 500명 늘었네. 그치? 500명이었는데. 네. 할머니한테 바로 말할 거예요. 좀 살짝 조용히 한번 짱구 세리머니 한번 해줄 수 있어? 예쁜 눈대. 자, 자, 녹두전인가요? 그 다음에 콘치즈, 간장새우, 그 다음에 회. 여기다가 장어도 시켰어요, 여러분. 자, 먹어, 없는. 잘 먹겠습니다. 아, 많이 먹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리. 근데 여기 맛있다. 네. 아, 맛있네. 세 번, 네 번 나왔어. 맛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이름 뭐야? 포항. 아, 포항이지. 뭐, 회 먹으려면 여기로 가야겠는데? 맛있는데, 나는? 엄청? 어디로 가세요? 오빠는? 오늘? 네. 오늘 신혼부부에서 있으려고. 아. 오늘 신혼부부에서 미니 여자친구 만들어야 돼. 뭐야? 넌 뭐 할 거야? 그냥 기념품 1인장 가서 구경하려고요. 아, 구경? 얼마 썼지? 3만 원만 에 뽑은 것 같아. 3만 원 정도에 뽑았어. 그게 한번 하고 실패했잖아. 아. 바로 직원한테 얘기하면 바로 고쳐줘.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얘기 안 해도 혼자 막 꿈에 있으면 와서 해준다는데? 혼자 꿈에 있으면? 아, 인형 뽑기 이제 실패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꿈이 있으면 와서 이렇게 고쳐준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 꿈이 있었네. 내 잘못이네. 근데 진짜 똑같다, 너. 그래요? 아, 네. 전혀 세월의 흔적이 안 느껴져. 너 무슨 말 편하게. 그래, 말 편하게. 너 이거. 그 말은 이제야. 야, 옛날에 안 했어, 내가? 안 했나? 난 동생들 다 말 높게 하는데, 원래? 간장새 완전 맛있어요. 맛있지? 네.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건 누님 거야, 어쩔 수 없어. 응? 하나 남았는데, 이건 누님 거라고. 아, 괜찮아요. 제가 이거 경멸해요. 왜요? 오, 아, 미니가 경멸해. 간장새우를. 경멸해가지고. 오, 괜찮아요. 우와. 진짜 너. 너, 와, 너 진짜 사려 깊다. 아니, 시키면 돼. 제가 새우는 좋아하는데, 생새우를 안 좋아할까? 아, 그래?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이제 너희도 많을라. 나도 또 볼 수 있잖아. 나도 돼요, 빨리. 저는요, 솔직하게 말해요? 아, 솔직하게 말해요. 이거 그냥 친구 오빠 동생 사이야. 엄청 이쁘게 생겼다. 뭐라고? 어?
엄청 개성 있게 해줬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자기만의 그 이미지가 후하게 매력 있는 얼굴. 일단은 그러면 우리 승민이 이상형 한번 들어보자.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그 뜻은 뭐야? 뭐 담배 안 피우거나 술 안 먹거나 뭐 이런 것도 포함돼? 아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면 술을 좀 절제할 줄 알고. 민이가 담배 안 피우. 아 피우. 술을 안 먹지? 대책 있게 사는 대우는 얼굴은 어? 남자는 남자답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쁘장한 스타일 말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그라 이종수 이세창 약간 이런 스타일. 너무 옛날 아 그 핫사이 나온 아기 윤윤석 선배님? 네. 그런 얼굴이요? 멋있잖아요. 아, 멋있지, 아니, 아, 멋있지, 멋있지. 그러니까 얼굴보다는 이미지. 이미지? 모습. 아, 그래, 목소리 예치예요. 아, 목소리요? 진짜 못생겼는데? 어? 목소리가 좋아. 막, 잘 자요. 그러면 설레요. 잘 자요. 설레요. 아, 설레? 진짜 설레요. 야, 너 많이 찍지 않아요? 응? 괜찮아. 맞죠? 맞죠? 정말 못 찍긴 했는데 원래대로 했던 게 아무래도 그게 더 편해요. 그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도 숟가락 이렇게 젓가락질도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 여자친구 엄마가 영어는 다 이쁜데 젓가락질이 안 이쁜데 그 한마디에 충격 먹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붙여버렸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도 옛날에 이랬어. 야 이거는 저 옛날에 이렇게 아 진짜로 초등학교까지 민이 급했네. 이렇게 피부라 해도 못하겠다. 내가 막 이러고 막 얘 막 그러니까 숟가락 이러니까 막 진짜 초등학교 때까지 이랬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지. 아 그게 정석이지. 어 이거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냐? 이거 뭐야? 이게 여러분 이거 정확히 명칭이 뭐예요? 이 명칭? 이거 새우 아니야? 이게 새우라고? 새우 맛나는데? 아 이게 무슨 새우야? 새우 맛이 나요. 백합? 아 백합이야 이게? 백합은 꿀 아니야? 새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랑 후소라 하나 더 먹을래? 우리? 스미마세 오네가시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맛있다는 고자이마시타도 맞는 말이잖아. 너 사투리 뭐야? 과자 맛있다 하면 과거형인데 고마웠습니다가 된 거야. 아 과외 한번 여기 숨어서 너 내일 뭐해? 오메가시마스 고자한다는데? 과외 한번 아 근데 저 내일 약속이 있어요. 진짜요. 저 내일 그 김모노 대여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 대여해서 있고 놀다가 순서? 아니요 순서 지금 사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나 있지. 야 새우도 먹어봐라. 새우는 표정이 공통점이 있네. 또 해? 아니 그냥 둘이 진짜 친한 오빠들 오동사이 되라는 거야. 너 이번 자주 오잖아. 알아놓는 거지. 어쨌든 뭐 이번 여행에서는 이렇게 만날 일은 없겠지. 내일 약속 있지. 왜? 일요일이 남아있네. 일요일은 약속 있어 혹시? 지금 안 된다. 근데 진짜로 이틀이야 어디 있대? 아니 문이 어떻게 문제? 0902가 이래. 아 미나 너 구찌 반지 좀 가져. 무슨 장난? 아니 껴볼라고. 너 손가락 뭐? 아니 손가락 한번 껴봐. 아니 손가락 얼마 줄게? 오 쑥 들어가네. 어때? 아 오리띠그래. 오빠 나하고 성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대본래? 왜 딘 오빠 눈치를 봐?
오빠 비슷하네. 왜?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다고 들었어? 제이홉, 제이홉. 너무 많아, 네? 제이홉 닮았어. 제이홉. 아, 그래? 누구가 사람인 거지? 너 약간 그거 닮았네. 그 빼빼로 보면은 제일 위에 그 자꽁치처럼 그냥 뻘록 튀어나와 있잖아. 너 그 부분 닮았네. 빼빼로 꼽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갑시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고지서 담아냈다. 뭐? 고지서 담아냈다. 이게 뭐야?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만나니까 또 너무 좋다,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수민이는 월요일날 보는 걸로 하고 집에서 카톡하고.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또 뭉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네,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됐어. 수민이 아루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고, 잘 가요, 수민. 나르라도 한번 하고. 쇼기 쇼기 쇼기. 그 다음에 또 피즈 딸까? 내가 혼내줄게. 마지막 짱구. 예쁜 눈 떴다. 자, 수민이었습니다. 수고링. 안녕. 너 카톡 보내. 오케이. 어. 안녕. 어. 이쪽으로 가야. 어때? 귀엽지 그래도. 수민이한테 카톡 왔다고? 어? 내가 아직 답장 안 했는데 카톡이야. 혹시 뭐라고 왔는지. 아, 시청자들 궁금하니까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아, 약간 선을 긋는 느낌. 아, 뭐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거 괜찮네. 괜찮은 내용이네. 그린라이트네.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인데 이거? Oh, 빨간 치마. 어? 두 명인데? 세 명인데? 다 나와 있는데? 세 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요. 오빠 여기요. 안녕. 나를 어떻게 알지? 안녕하세요. 아, 손님이 많아요? 손님 많아요? 아, 진짜? 근데 왜 나와 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엄청 잘하시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4일 동안 진행되는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또 저의 가장 친한 친구 태양이가 오고 있거든요. 왔다. 태양이 왔다. 술 마시네. 무사시부리. 자, 여러분. 제 제일 친한 친구, 네, 태양입니다. 이름 김태양, 나이 36세, 첫 해외여행. 어때, 일단은? 응?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 영토 딱 떠나보니까. 그 딱 비행기 탈 때가 설레더라. 이거 어때? 벌써 지금 일 반함을 한 거야? 아, 비행기 되는데 남심 있더라. 아, 이거잖아. 내 옷도 이뻐. 이거 광고할게.